개인의 나라, 자기의 왕국입니다. 제가 멀리서 볼 때 이 미국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와서 미국을 들여다보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 왕국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매년 약 900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0만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I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숫자를 늘리면 약 미국인이 1년 동안 쓰는 말 중에서 약 3분의 2가 자기 중심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을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실 때 너는 내가 진정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선민인 줄 알았는데 너는 나만 찬양하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높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속에 들어와 보니까 내 속에는 여호와가 있지 않고 내가 있지 않고 오직 내 자신만 들어있구나. 너는 1년 동안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 자신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어찌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겠느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너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를 바꾸라. 너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을 바꾸라. 내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 안에 주인을 바꾸고 지배자를 바꾸라. 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 제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와 또 모든 곳에서는 황제의 동상과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황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작은 무리, 일단의 무리들이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고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할 때 이 적은 몇몇의 무리들은 그 로마 한가운데서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황제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강요하는 것과 다르게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내놓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부인이 먼저 선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박해는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모릅니다. 네로가 박해하는 AD 64년부터 기독교인의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313년까지 무려 약 250년간 이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박해를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신앙 고백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처럼 황제가 신이라고 한마디 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고 한마디만 고백하면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250년 동안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로마는 크리스찬들에게 강요합니다. 내 주인을 새롭게 고백하라. 지배자를 바꾸라. 가이사가 주인이라 세상이 전부다. 물질이 최고다. 육체적 쾌락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요, 250년 동안 죽어가면서 그 고백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낙원입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영적 기쁨이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참된 기쁨입니다. 서모나의 감독을 지냈던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80 노구의 몸이 됐을 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순교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처형을 집행을 맡은 장교가 와서 얘기합니다. 폴리갑 교부님, 저도 당신의 설교를 듣고 인격적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같이 여깁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제 권한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는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때 이 84구의 폴리갑이 그 젊은 장교와 두어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80 생명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이제 죽음을 며칠 두지 않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겠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여러분, 그 고결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고백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땅에는 풍요의 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목소리쳐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외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생명도 부인했습니다. 명예도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알량도 그들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가 제1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종교를 주인으로 섬겼다. 그리스인은 철학을 주인으로 섬겼다. 로마인은 법률을 주인으로 섬겼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멸망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 로마 세계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무엇의 싸움입니까? 물질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재물과의 싸움도 아니고 성공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평안을 연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도 가장 끔찍한 죽음, 처절한 죽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죄수를 처형하는 처형법이 십자가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교수형도 있었고 참수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형이나 참수형은
죽음의 시간이 짧아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순간이 모든 사형,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긴 것이 십자가 처형법이에요.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은요, 12시간에서 길게는 36시간까지 죽음의 시간이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긴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기록해냅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마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시간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음 못 박힐 때 제3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나 지쳐서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낄 때 그때를 제6시라고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운명하는 그 순간을 제9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까지가 6시간이나 되는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주님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사람들의 찌르는 찌름,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뼛속 깊이까지 찾아오는 아픔이 6시간 내내 진행이 됩니다. 마가가 대조시키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긴 죽음과 마가가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긴 시간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6시간에 드는 긴 죽음의 고통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